안녕하세요, 디때골표입니다. TV에서 이렇게 대회를 하잖아요. PGA나 이런 TV에서 대회하는 거를 보면 되게 의문이 들었던 점들이 뭐가 있냐면, 저 사람들 왜 공이 똑바로 갈까? 나는 연습도 많이 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영상도 많이 봤고 연습도 나름대로 많이 했어. 시간도 많이 투자를 했어. 그런데 실제로 코스에 나가면은 우리가 똑바로 못 친단 말이죠. 그런데 프로님들은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는 있죠. 딱 똑바로 쫙쫙 간다든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예전에부터 그런 게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의문이 풀리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경험을 해보고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고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립니다. 이런저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뭐 자연적으로 누가 말을 안 해줘도 자연적으로 되는 동작들은 반대로 하지 말라 그러죠. 뭐 왼팔로 스윙을 해라라는 것들 대표적으로. 왜냐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더 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해서 가면 오른팔은 아예 안 쓰고 왼팔로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검증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들이 연습해야 될 거는 이 왼팔입니다. 왼팔. 이 공이 똑바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뭐 다른 문제도 많지만 오늘은 이것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세편 정도에 나눠서 이렇게 10분 정도의 영상을 한세편 정도를 올릴 생각인데, 뭐 아이언이 됐든 드라이버가 됐든 웨지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은 아이언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일률적인 샷, 뭐 뒷땅을 안 치는 방법, 이런 것도 다이 왼팔에 해당이 돼요. 이 왼팔은 어드레스 때부터 쫙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 대신에 이 각도는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고요. 쭉펴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왼팔이 쭉 다펴 있는 상태가 돼서, 여기서 몸으로 테이크백을 쭉 하고 그 와중에 코킹이 약간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대로 돌고 그대로 쭉 올리고, 이 왼팔이 다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오른 다리를 강하게 디딘 상태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 팔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이 팔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맞추고 그대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걸 왜또 얘기하냐. 자, 너그 영상에서 봤어. 근데 왜또입 아프게 그걸 또 얘기해? 근데 그 영상 보신 분들이 어제도 그렇고, 아니 어제가 아니죠. 이틀 전에도 그렇고, 그 3일 전에도 그렇고, 이 여러분들 만나봐요, 다. 영상도 많이 보고 다 봤습니다. 어떤 영상은 어떤 게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스윙을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하면은 백스윙을 다 이렇게 됩니다. 다 굽어요. 근데 왼팔이 안 굽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또 이렇게 붙어. 백스윙 할때 굽지 말라니까 피기는 피는데 이게 이렇게 뒤로 빠져요, 뒤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칠 때는 이 상태로 몸이 오면은 늦으니까 이렇게 당겨 이거를 구부려야 이 공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쳐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릴리즈나 팔로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습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포인트를 하냐면, 어드레스를 썼어. 그러면은 자, 이 헤드를 보세요. 어드레스를 쓰고 본인이 해보는 겁니다. 어디를 쓰고 지금 허리를 이렇게 구부렸잖아요. 내가 이거를 허리를 약간만 펴보세요. 한 3cm나 5cm만 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지금
내가 결과를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해보세요. 이렇게 딱 어드레스를 취하고 내가 허리를 딱 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내가 이 헤드의 모양, 그 다음에 내 샤프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서 어드레스를 했어. 그 다음에 허리를 제가 이렇게 피면, 자, 헤드가 그대로 땅에 끌려서 뒤로 이렇게 끌려 당겨 옵니다. 이렇게. 자, 허리를 내가 피면 이렇게 와요. 이렇게 되는 분들은요. 무조건 뒷땅 납니다. 뒷땅이 나요. 왜냐면 이게 그냥 내가 이런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딱 얹어놓고 이렇게 쉬고 있는 거야, 팔이. 감흥이 없어, 왼팔에. 오른팔도 그렇고 감흥이 없어.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내가 여기서 몸이 뒤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퉁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스윙할 때 얘가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뒷땅이 맞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정상적인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텐션을 유지하고 왼팔도 쭉핀 상태고 이 각도도 유지해서 딱 이렇게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허리 각도를 조금 이렇게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딸려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뒷땅이 안 납니다. 지금 상태는 왼팔도 다쭉 늘어뜨린 상태고 이 각도도 유지한 상태예요. 그래서 빈 스윙을 하고 할때 이렇게 내려가서 스윙을 하고 다시 올리면 이만큼 딸려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윙을 하고 왼팔로 스윙을 할때 이게 이렇게 내려가서 뒷땅이 안 맞아야 됩니다. 이거 전제하에 말씀 또 드려요. 어드레스 하고 테이크백 쭉할때이 왼팔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팔이 굽지 않으려면 또 하나의 방법은 테이크백 할때 팔로 이렇게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뒤로 이렇게 빼거나 이렇게 팔로 하면 안 됩니다. 몸으로 해야 됩니다. 몸으로. 어깨로. 여기. 여기로. 여기를 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그대로 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코킹하는 방법.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코킹을 하서 쭉 해서 살짝 들어 올리고, 이때 이 명시 앞에 내 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왼팔이 굽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이 샤프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각도로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이 각도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만 여기서 밑으로만 하면은 공을 못 쳐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휘둘러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휘둘러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 테이크백을 하고 코킹을 한 다음에 여기서 왼팔이 굽지 않고 그대로 팔만 내려서 공까지 오는 겁니다. 이때 왼발을 또 밟아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드레스의 모양대로 어드레스를 이렇게 쓰고 테이크백을 쭉 했죠. 그 모양대로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헤드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까지도 왼팔이 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헤드를 먼저 보내고 얘가 가니까 내 팔이 나중에 따라가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릴리즈가 돼야 돼요. 자,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테이크백을 쭉 하고 다운스윙에서 공이 맞고 테이크백을 쭉 하고 공이 맞고 쭉갈 때까지도 왼팔이 이렇게 다 펴져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핵심인데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해서 시켜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 테니스 엘보가 옵니다.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막 진짜 이렇게 있다가 힘을 어느 정도 세게 주냐면 그냥 이렇게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여기 막 힘줄이 막다 튀어나오고 그 정도의 힘으로 세게 잡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골프 못 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만약에 이제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쭉 펴, 피고 있어. 그러면 그립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클럽 무게 때문에 지금 이 팔이 쭉펴 있는 거지. 내가 강제로 이렇게 쭉 펴고 있는 이렇게 그힘 이빨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뒷땅 조금만 쳐도 이 팔꿈치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지 하시고 힘은 주지 않는데 팔은 쭉 펴고 있어라. 이거 뭐 그러면은 뭐야 어떻게 팔은 펴고 있는데 어떻게 힘이 안 빠져요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립을 좀 잘못 잡았다고 볼수 있고요, 첫째로. 두 번째로는 연습 부족입니다. 힘 빼는 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왼팔을 쭉핀 상태에서 태극벽을 몸으로 쭉 계속 올리고, 그대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왼팔은 쭉핀 상태에서 그대로 공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쭉 올려서 공까지 땅. 이때는 뭐를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해야 되냐면요. 자, 힘도 주지 않아서 힘은 어디 주냐면 내이 손가락 그립의 5개랑 양 발바닥에만 힘을 주고 나머지는 꼿꼿이 다 펴고 있는 겁니다. 허리도 머리부터 꼬리뼈까지는 등을 쭉 펴고 있는 거고 양팔도 딱 펴고 있지만 힘을 주지 않는 거고. 복숭아뼈부터 무릎까지도 거의 이런 90도가 일자가 되게 약간 뭐한 5도나 이런 이 정도는 굽어도 되는데 그 각도를 유지하고 엉덩이는 뒤로 좀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요. 이 복숭아뼈랑 이 무릎까지가 이게 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머리도 들고 팔도 왼팔도 쭉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몸으로 하면서 코킹도 쭉 하고 다시 어드레스 테이크백을 쭉 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여기까지만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속도 때문에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습할 때또 여기까지만 공만 마치고 딱 세우려면 여기 또 팔목이나 손목에 데미지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느낌은 여기에 서지만 스피드 때문에 쭉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줘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 왼팔이 쭉 나가주는 겁니다. 이렇게. 땡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를 또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 공이 여기 있다 치고 테이크 백으로 임팩트를 딱 했어. 그 다음에 쭉 나가 그 스피드 때문에 나가야 돼. 아니 나가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이 장갑 낀 손이 내 몸에서 멀어져야 돼. 내 장갑 낀 손이 몸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테이크 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테이크 백할 때도 정상적으로 되고 몸으로 하려면 이 해보세요 한번. 어드레스하고 테이크백을 쭉 했어. 테이크 쭉 올렸어. 그러면은 장갑 낀 손이 몸에서 이만큼 멀어졌잖아요. 이렇게 멀어져야 돼요. 다운스윙에서 임팩트 하고 쭉갈 때도 왼팔이 펴지려면 이 장갑 낀 손이 내 몸에서 이만큼 멀어져야 돼. 한 뼘, 두 뼘, 두뼘반 정도 벌어져야 됩니다. 이 정도 됐을 때. 이렇게까지 멀어져 보는 거예요. 내이 손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쭉, 탁. 이 정도만 쳐도 지금 공은 제가 보진 않았는데 되게 멀리 잘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쳤는데 멀리다. 그러면 한 80m 정도? 그 정도는 나갔겠죠? 이렇게 해보시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와, 이게, 여기에 맞는 느낌이 없다. 딱딱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 느낌이 나면은 합격입니다, 일단은.
왼팔이 굽지 않는 게첫 번째 목적입니다. 어드레스하고 그립 잡고 파스처하고 이런 거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대로 연습을 하시고 어드레스를 하고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말했던 연습하는 방법은 내가 허리를 펴봤을 때이 클럽이 이렇게 딸려 올라와야지 허리를 폈는데도 이렇게 바닥에 질질 끌려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각도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테이크백을 몸으로 하고 임팩트까지만 와보는 겁니다. 몸에서 멀어지고 그대로 지금 것도 약간 내가 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하면 요거를 이제 설명은 또 다음 편에 또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렇지만 왼팔을 펴는 겁니다. 이 왼팔이 쭉쭉 펴 있지 않으면 연습량도 부족해. 근데 왼팔이 펴지지 않아. 몸에 이렇게 붙어 있어. 치고서도 오른팔이 왼팔에 이렇게 붙어 있어. 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한 달에 내가 연습장을, 일주일에 연습장을 한번 갈까 말까, 두번 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연습장을 뭐한 이틀에 한번 정도는 내가 꾸준히 갈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습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 스윙을 한번 해보면 어드레스 하고 왼팔이 펴지는 겁니다. 왼팔이 굽지 않고 코킹을 미리 이른 시점에서 하고 몸이 돌면서 손이 몸에서 멀어지면은 이게 코킹이 그러니까 테이크백 하프가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어드레스 때의 모양까지 오는 겁니다. 요렇게 한번 쳐보고 풀스윙을 한번 쳐볼게요. 몸으로 그대로 왔다가 어드레스 모양이 그대로. 어드레스 하고, 자, 풀스윙을 한번 쳐보면, 아, 완전히 잘 맞았습니다. 요렇게 왼팔을 펴는 것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요걸 연습하시고, 그 다음 편에는 이 왼팔을 펴서 때리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하게 할수 있는지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